안녕하십니까.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. 연일 이어진 폭염에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. 이런 여름밤, 탁 트인 강변은 어떨까요? 실경 수상 뮤지컬 부용지의 첫 무대가 지금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현장에 엄지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엄 기자, 얘기 전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하회마을 부용대 앞 부용지의 공연장에 나와 있는데요. 조금 전이 8시부터 무대가 올려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총 11막 가운데 2막인, 그러니까 주인공인 허보령과 연희의 첫 만남이 막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. 잠시 감상하시죠. 64m 높이의 부용대 절벽을 등지고 무리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. 불꽃과 수중폭탄 등 특수 효과가 곁들여진 속 시원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. 천여 명의 관객들은 공연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. 올해로 6회째 열리는 부용지에는 지난 5년 동안 10만 관객을 매료시켰는데요. 특히 올해는 서예 선생 등 임진왜란 신이 배제되고 허도령과 연희의 사랑 얘기에 집중해 원작인 하회탈 설화가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. 2015 부용지에는 오는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밤 8시에 열리니까요.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하회마을 부용대에서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